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호야, 이게 들여온 지꽤 오래됐는데, 호야를 분갈이를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야가 지금 포트에서 좀 쪼물쪼물 자라고 있거든요. 잘 자라고 있지만 지금 포트가 작은 듯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겨울이고 해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 저희 집은 이게 온도가, 거실 온도가 항상 21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의 봄가을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크게 무리 없이 분갈이를 해줘도 되겠다 싶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야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볼게요. 호야의 학명은 호야 카르노사라고 해요. 그리고 개화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고요. 호야의 특징은 덩굴성 단연생 초본으로 줄기는 갈색인데 기근이 발생하며 2, 3m 정도, 이게 이제 2, 3m까지 자라는 덩굴성 식물이에요. 그리고 요 잎은 이렇게 보다시피 강택을, 둔탁한 강택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잎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공을 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형태의 꽃이 별 모양으로 보여서 미향색으로 6월 내지 9월에 핍니다. 호야에 꽃을 피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호야에 정말 예쁜 꽃이 피거든요. 저는 이게 뭐 꽃을 아직 피우지 못했지만 이게 들여온 지 5년 내지 6년 만에 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10년이 돼도 꽃이 피우지 못하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꽃이 또 특별히 잘 피우는 그런 종류가 있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잘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 안 피기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저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야의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5도라고 해요. 그리고 비료 영양제 있죠? 비료 영양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보통 다육이도 그렇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병충해에는 응해나 깍지벌레가 있으니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살충제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는 이렇게 중간 이상 높은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햇빛을 이제 거실, 창측이나 베란다 이렇게 햇볕에 반 햇볕이나 너무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고요. 반 햇볕 정도를 거실 창측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물주기는요,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그때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요 흙이 모두 말랐을 때 그때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는요, 충분히 밑으로 흘릴 정도로 충분히 간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호야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분을 예쁜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런 높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덩굴로 밑으로 착착 내리게 하기도 하고 호야는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예쁘게 키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 화분에다가 심어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분을 준비했고 이제 흙 준비했고요. 두근마사와 잔마사를 준비했답니다. 흙은 다육이보다는 상토를 좀더 많이 섞어주셔도 됩니다. 흙을 상토를 좀더 많이 섞어줘야 이게 잘 자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하실 때는 흙을 너무 다 털어내는 것보다는 흙을 함께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너무 다치게 해서 여기에 뿌리가 너무 놀라서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대부분이 흙을 포트를 그대로 심어줍니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그대로 심어줍니다. 펄라이트라든지 이런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흙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심어줍니다. 우선 이것도 배수층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굵은 마사를 좀 깔아줘요.
잔마사도 조금 깔아줍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배수층을 만들었어요.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쭉쭉 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쭉쭉 쳐지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형을 잡은 다음에 흙을 넣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심어봤고요. 이 위에다가 잔마사를 얹어줍니다. 잔마사까지 깔아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으니까 또 호야가 또 다른 옷을 입으니까 더 예쁜 호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가 호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호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호야가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 심어놓으니까 좀 더 크게 꽃을 안 피워도 꽃과 같이 예쁜 그런 호야로 탄생했어요. 이렇게 식물들도 예쁜 화분 옷으로 갈아입으면 이렇게 예쁜 꽃을 핀답니다. 네, 이게 호야가 꽃을 피우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정성스럽게 키워서 꽃도 볼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이 호야는 꽃이 핀 자리에서 그대로 또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꽃을 피운 후에는 그 꽃대를 잘라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키우셔서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꽃을
피우는 날까지 예쁘게 예쁘게 정성스럽게 키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호야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